맛도 꿀맛이에요. 포도랑 맛이 똑같았어.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에너지를 지원하는 가수 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영국 포도축제에 또 지원이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이 첫날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좋은 에너지로 28일 마지막 날까지 정말 승황리에 무탈하게 우리 영국 포도축제가 이제는 정말 세계 속에 포도축제로 거듭나는 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많은 성원과 관심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 에너지를 어떻게 모아서 잘 마무리까지 갈 수 있느냐, 지원이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동 국민 여러분, 그리고 또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한번 힘을 한번 모아보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굼짜라자짜짜 하면 여러분이 헤이를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이거 소리 잘. 아시겠어요? 괜찮죠? 예! 여러분 연습 한번 가보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시작! 굼짜라짜짜. 예! 2층은 아무도 없나 봐. 다시! 굼짜라짜짜. 굼짜라짜짜. 예! 여러분 어디가 힘 좀 이제 올라요? 이 에너지, 이 기분 그대로 지훈이의 품자가 끝까지 한번 여러분들과 달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주세요. 박수!
여러분의 고해치지만 저는 입이 쫙쫙 말라붙습니다. 아, 아니 여러분 진짜 끝까지 해주셔서 진심으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해주실 줄은 몰랐어요. 왜냐면 제 선배 가수분이, 어느 선배 가수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전국적으로 가장 박수가 제일 안 나오는 데가 영동이에요. 박세복 군수님 맞아요? 우리 군수님 박수 잘 치시던데. 여러분 맞아요? 예! 아니요! 아니라고 해야지. 지원이가 멋있다고요? 언니가 더 멋있죠. 아유, 끝내줘. 아유, 아유. 네, 요즘은 처음에는 우리 많은 남자분들이 지원이를 많이 좋아해 주시다가 요즘은 아유 그냥 우리 언니들이 또 그렇게 지원이를 더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 도대체 제가 얘 좋아요. 처음에 이렇게 나오면은 좀 거시기 하잖아요. 했더니 아니야 미친 듯이 날뛸 때는 미친 듯이 날뛸 때는 망가지는 모습이 좋대.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이 좋아하신다면은 100번, 1000번이라도 망가지겠습니다. 오늘 우리 영동 호두축제에 오신 우리 여러분, 우리 영동 국민 여러분, 정말 지원이와 함께한 이 시간, 저 지원이도 우리 영동 호두축제를 잊지 않겠지만 여러분들께 또 지원이를 가슴 깊이 새기고 가는 오늘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려면 저 혼자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도와주셔야 됩니다. 도와주실 거죠? 제가 누구라고요? 박세복 군수님 제가 누구죠? 아이고! 아니 우리 박세복 군수님은 복도 아주 세게 받으셔가지고 우리 영동 포도축제 이곳에서 또 이렇게 우리 영동 군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큰 복, 이 센 복을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누려볼까? 박수가 작아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원이 왔습니다. 뜨겁습니다. 아니 제가 옆에서 보니까 다른 가수들 노래할 때는 더 빨리 내려가라. 다른 가수 노래할 때는 얼굴만 쳐다봐요. 근데 지원이가 노래하니까 전부 다 노래는 안 들어. 네, 참 이쁘지요? 멋있고. 네, 네 여러분들. 아니 영동에 사는 게 왜 이렇게 촌스러울까?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영동에 사는 게 천만 다행이고 복이다. 난 영동에 사는 게 참 복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좋은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야 행복하다 그러면 하루 종일 행복합니다. 그런 아침에 일어나서 아우 아우 이러면 오후 3시까지 짜증나. 나는 영동에 사는 게 행복하다. 해봐. 나는 영동에 사는 게 행복하다. 시작. 할머니 이빨 받는 해피 합해. 그래도 멋있어. 자, 우리는 영동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좋은 천국이라는 생각을 갖고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면서 이번엔 정말로 이 가수야말로 가수입니다. 네, 춤의 원조. 우리나라 춤의 원조입니다. 이 가수야말로 열심히 하는 우리의 가수. 신나는 시간 방남정을 초대합니다. 어서오세요.